네, 오늘장 우리 시장 어떠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일단은 좀 환율 관련해서 일단은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 미국의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 처음 들어서 2주 연속 좀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을 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7월 중순부터 1250원대 부근에서 1330원대까지 일단은 8월 12일 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된 이슈를 좀 한번 좁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1340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주가가 일정 부분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몇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실업률 발표 등이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그다지 크게 일단은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안화가 약세를 영향에 따라서 원화도 약세를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위안화의 이제 대리 통화로 지금 원화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에도 영향 일정 부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이유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수혜 업종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가의 상승세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비껴나가면서 수출과 관련된 특히 이제 환율 상승의 우호적인 수출 중심의 음식료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330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말이었었죠. 지난주에 일단은 국내 이제 그 라면 업체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심과 삼양식품이 실적이 상당히 좀 호조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52주 신고가가 나타났던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61% 이상 증가를 하면서 최대 수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실적 호조가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매출의 70%가 일단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단은 최근에 환율 수혜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주와 동남아 지역에서 불닭 판매가 호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주춤했었던 중국 시장이 일정 부분 관광 등 재개동에 의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삼양식품이 환율과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환율이 심리적인 저항대인 1340원대를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된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재료인 소매 가격이 지난 7월 25일 760달러에서 전일 8월 10일 날 627달러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등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인 원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지난주에 보면서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의 13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 2020년 6월 달에 최고가였던 14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그래서 환율 상승의 우호적인 수출주 중심 음식료 업종 중에서 삼양식품을 일단 한번 선발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되고 기관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